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건 멋진 몸매도 예쁜 얼굴도 아닌 바로 눈. 촉촉하고 진실된 눈빛은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힘을 가지는데,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어도 피로에 지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다면 당신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다크서클, 지금부터 눈빛을 환하게 밝히는 방법을 생식 스타일보트와 함께 알아보자. 누가 봐도 피로에 찌든 어두운 인상을 만드는 다크서클. 지피지기면 백전백승. 다크서클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그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.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이제 그 혈관 눈 주위에 색깔이 색소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검은틱틱하게 되는 건데, 그 이제 뭐 혈관이 이제 아주 피부가 얇아서 파란색 혈관이 지나가면서 보이는 경우라든지, 아니면은 그 우리가 색소 침착, 헤모시데린이라고 해서 적혈구에서 나오는 그런 색소들이 정체,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정체, 우혈이 되면서 색소가 빠져나와서 약간 검은틱해지는 거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입체적으로, 그러니까 이렇게 눈 밑에 지방이 블룩 튀어나옴으로써 눈가 밑에 그늘이 져버리는 그런,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. 다크서클이 심각하다면 병원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양한 원인만큼 그 치료법도 달라지는데, 그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경우는 레이저 치료를 시술을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우리가 블룩 튀어나와 있는 어떤 지방층 같은 경우에는, 그것도 뭐 레이저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눈 안에 있는 결막을 이용해서 많이 나와 있는 지방은, 과지방은 제거를 하고, 아니면 이렇게 좀 나온 곳과 꺼진 곳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으면은 지방을 재배치, 이렇게 펼치는 거죠. 펼쳐가지고 어떤 굴곡이 없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.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다크서클. 늦기 전에 눈빛을 환하게 밝혀 몸도 마음도 가볍게 만드는 게 현명한 방법. 다크서클로 인해 마음까지 지치는 일 없도록 눈빛을 살살 자.